자, 이번에는 이 원뿔에 명암을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지금 이 원뿔은 둥근 곡면을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 정육면체 할 때는 1, 2, 3 진한 면이 세 개의 면으로만 나눴지만 이거는 좀더 많은 층들이 있어야지 둥근 느낌이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일단 연하게 칸을 뭐한 여섯 칸, 일곱 칸이 정도로 살짝 나눠주시고, 거기 이제 순서대로 점점 진하게 할 거예요. 지금 일단은 지금 이 그림 보면 그림자가 이쪽으로 생겼죠? 그러면 이제 지금 햇빛이 여기서 왔다는 거니까, 그림자 방향을 표시하면서 어디가 제일 밝냐 하면 지금 이제 오른쪽이 밝을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제 순서로 점점 진하게 칠하실 거고, 이 마지막 부분은 저번에 이제 반사광 배웠던 것처럼 또 반사광이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조금 연하게 칠할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을 보셔도 제일 마지막 부분은 약간 밝은 게 보일 거예요. 여기는 지금 반사광이기 때문에 제일 끝부분은 조금 밝게 하실 거고 또한 가지는 이 원뿔의 오른쪽을 보시면 제일 밝은 거 옆에 제일 가에는 약간 명암이 한 2번 정도로 들어가 주시면 더 둥근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제일 끝에는 2번으로 조금 진하게, 살짝 진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2번부터 세로선으로 조금 멀리 잡으시고 손에 힘 빼고 세로선을 이용해서 천천히 한 칸씩 명암을 이제 하실 거예요. 자, 일단 1번은 칠하지 마세요. 1번은 엄청 밝은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1번 제일 마지막에 하면 돼서 지금 일단은 2번부터 아주 연하게 한번 칠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밝은 것부터 제일 진한 것까지 단계가 풍부하게 있어야지 더욱더 입체로 보이는 효과를 내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천천히 자, 그러니까 이제 순서가 2, 1, 처음에 2번이 있고, 1번이 있고, 2, 3, 4, 5 이렇게 하다가 끝에는 또 조금 연한 색깔. 그러니까 2, 3, 4, 5 다음에 한 단계 정도 연한 4번이 반사광 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칸한 칸씩 천천히 진하게 그래서 그 간격을 너무 듬성듬성 하는 것보다는 조금 촘촘하게 이렇게 명암을 해주시면 색감이 더 고운 색깔이 점점 나오고 밝은 계열 하실 때는 선을 너무 처음부터 굵게 하시는 것보다는 적절히 조금 조금 가는 선을 하시면 좀더 밝은 색을 표현하시기가 좋을 거예요. 그래서 요 제일 끝에도 2번으로 아주 연하게.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세로 방향으로만 전체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너무 여러 방향으로 하게 되면 이 전체 입체 양감의 느낌을 조금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세로 방향으로만 천천히 하시면 돼요. 자, 지금 중간 과정을 좀 생략하면서 다시 보여드리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점점 진하게 하시고, 이제 나중에 항상 진한 거는 비교를 샘플 정도의 색깔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샘플이 뭐이 정도 진해졌다? 그럼 이제 여기 맞춰서 좀더 진하게 하시면 되고, 이제 진한 부분에서 조금 더 진하게 하시고 싶을 때는 어느 정도 명암을 칠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연필이 좀잘안 묻고 더 진하게 좀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땐좀더 가까이 잡고 약간 누르듯이 좀더 누르듯이 하시면 금방 진하게 돼요. 이제 약간 조금 손에 처음에 강도보다는 힘을 조금 더 주시면서 조금 누르듯이 하면 금방 진하게 되고 지금 이제 한칸한 칸, 한칸한칸 단계가 잘 표현이 될수록 이 전체 입체의 느낌이 더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하실 필요 없이 천천히 한칸한칸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번 천천히 계속 겹치면서 단계를 찾아주세요. 항상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그 한 칸에 해당하는 부분은 책이 고르게 나올 수 있도록. 자, 이제 아까보다 많이 됐고, 자, 지금 이제 최대한 마무리를 할 때는 한 칸 한 칸 너무 딱딱 떨어지게 너무 칸이 표시가 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좋아요. 그래서 2와 3, 2, 3, 4, 5 이런 식으로 있다면 정리하실 때는 2와 3 사이에 뭐 2.5가 있다, 또 3과 4 사이에 3.5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중간 정도의 색상을 또 이렇게 넣어주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이제 1번과 2번 사이에도 또 1.5가 있다 생각하시고 연결을 자연스럽게, 그런 걸 그라데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라데이션은 이렇게 점점점 진해지거나 점점점 연해지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점점점 변화를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2번 옆에도 뭐 2.5나 이런 게 있다 생각하시면서 연결을 해주시면 더 자연스럽게 이 둥근 곡면이 연결된 느낌이 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는 마지막에 살짝 이렇게 살짝 깎으셔도 되고, 이제 그림자를 하기 전에 이렇게 색칠을 명암을 칠하면서 튀어나온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명암을 그림자를 하실 때 좀 더 색감이 깔끔하게 나오겠죠. 일단 주변을 한번 정리하시고, 자, 그림자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왔다 했을 때 그림자도 그때 이제 했던 것처럼 이런 칸이 있다 생각했을 때 연한 색부터 점점 진해진다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뭐 이렇게 한 칸 한 칸씩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오셔도 돼요. 한 칸 한 칸씩 천천히. 네, 진한 색부터 할 수도 있지만 아직은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연한 색부터 천천히 일단은 밝은 가장 연한 색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이렇게 깔아 주신 다음에 또 이제 또 조금 더 윗칸에다가 겹쳐서 또 두 번을 겹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 번을 겹치면서 점점 진하게 뭐 하면서 살짝 방향을 또 바꿔서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체에서 제일 진한 부분은 이 그림자가 닿는 이 부분, 그림자가 시작하는 이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점점 많이 이제 겹쳐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앞과 뒤의 관계에서도 거리감에서도 이 부분이 이 부분보다는 더 진해야 돼요. 좀 더 진하다가 뒤로 갈수록 조금 흐린 느낌으로, 여기서 여기 갈 때도 조금 더 밝아진 느낌이 들게 하고, 또 위에서부터 내려갈수록 좀 더 밝아진 느낌이야. 그걸 이제 생각하시면서 명암을 들어가시면 네, 좀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제 계속 겹치시면 됩니다. 좀 천천히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아까처럼 또 진한 부분 하실 때는 연필을 좀 가까이 잡으시고 닿는 부분을 약간 누르듯이 하면 금방 진한 색깔이 나와요. 천천히 하시면서 점점 정리를 해주세요. 자, 지금 거의 다 됐는데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테두리 부분도 아주 연한 색깔로 자연스럽게 조금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연결해 주시고, 아니면 너무 가위로 자른 것처럼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이 끝부분을 살짝 연한 단계의 명암으로 살짝 해주시고, 여기 끝부분도 또 살짝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자 끝 처리는 그때 알려드린 것처럼
주걱을 밖에서 안으로 살짝 살짝 이렇게 치면서 끝을 자연스럽게 흐려지게. 그리고 하다 보면 이제 지우개가 까맣게 이렇게 또 묻을 거예요. 그러면 화판에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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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질러서 지우개를 또 하얗게 만들어요. 또 하얗게 만든 다음에 또 이렇게 살짝 살짝 끝에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또 연필로 또 한번 살짝 살짝 자연스럽게 처리를 해주고. 자,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